깊고 그윽한 소울수, 향긋한 소울 향기 숲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. 그 깊은 숲 어디쯤 절집 하나 고즈넉히 들어앉아 있는데요. 바로 경남 사천의 다솔사입니다. 신라 지징왕 때 연기조사가 창건했는데요. 그 역사 1500여 년, 경남에서는 손꼽히는 고찰입니다. 마치 군사처럼 많은 소나무를 거느렸다 해서 다솔사라 이름 붙였다는군요. 멀리 신라시대 고승들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 속 인물들이 인연을 맺은 다솔사. 소울 향기 유독 짙고 소울 바람 소리 유난히 청아한 날, 이 숲이면 어떨까요? 몸과 마음 그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곳, 사천의 다솔사 말입니다. 여기 바다를 가로지른 긴 다리가 있습니다. 마치 섬을 징검다리 삼은 듯 서 있는 다리. 바로 창선 삼천포대교인데요. 그 다리가 시작되는 곳, 행정구역 통합으로 지금은 그 이름을 잃어버린 삼천포항인데요. 이곳은 예로부터 이름난 어업기지였죠. 삼천포의 대표 얼굴, 바로 이곳 용궁 수산시장인데요. 지난 2013년 이렇게 말끔하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. 작고 아담한 백사장, 바로 남일대 해수욕장입니다. 먼 남쪽 포구, 동경의 이름 삼천포항. 이 바닷가 동네에 최근 새 명물이 생겼는데요. 바닷길에 더하여 또 하나의 길, 하늘길이 생긴 것입니다. 가을빛 짙어가는 어느 날 바다의 빛깔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이곳, 사천 바다입니다. 역사의 고을 사천, 그곳으로 가는 길이 뚜렷합니다. 국의 서원, 사천의 역사와 정신을 말해주는 곳입니다. 조선 명종 대의 대학자 구암 이정 선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인데요. 여기 역사를 품은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. 먼 고려시대 태조 왕건의 여덟째 아들 왕욱이 어린 아들과 함께 이곳 능화 벽화 마을로 유배를 왔습니다. 그런데 아버지와 어린 아들은 서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는군요. 아들은 산 위에 있는 어느 사찰로 보내졌던 것입니다. 여기가 그 절터인데요. 죄인의 신분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. 아주 가끔 상봉이 허락됐는데요. 산속 절에 사는 어린 아들, 아버지는 이 길을 따라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. 애틋하여라 고려 현종 부자 상봉길, 그러나 왕을 만들었던 길. 사천 정동면에 가면 그 아릿한 길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.